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쩐지 익숙한 모델이죠? 네. 네, 이거 옛날에 승재 씨가 한번 했던 거, 빈티지 모디파이드 제규어의 숏 스케일 있었죠? 숏 스케일. 네, 숏 스케일. 네, 되게 안 어울리는 조그만 베이스 들고, 맞아요. 앙증맞게 이렇게 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기타랑 비슷한 사이즈였죠? 네. 4분의 3 사이즈 제규어 모델이었는데, 네. 제규어 모델의, 그러니까, 그냥, 일반 버전이죠? 네. 노멀 버전. 그게 숏 스케일 버전, 이게 노멀 버전. 이건 34인치가 이제 네.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베이스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예전에 했던 숏 스케일과 다른 점이 이제 픽업 구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이제 PJ로 이렇게 톤 메이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요. 그거 이제 2 볼륨 1 톤. 이거는 네. 1 볼륨 3 밴드 이퀄라이저. 네, 3 밴드 이퀄라이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HB 모델이거든요. 빈티지 모디파이드 제규어 베이스 스페셜 HB. 그래서 험버커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험버커를 가지고 3 밴드 이퀄라이저를 활용을 함으로써 이 액티브 사운드에 네, 액티브 사운드 톤 메이킹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작할 때 약간 락 성향의 곡으로 한번 선택을 해서 연주를 해봤는데 어떤 댐핑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락 성향에도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3밴드 이퀄라이저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어디다가 묻혀도 무난하고 어디에다가 묻혀도 그냥 좀 뭔가 약간 아쉬운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은근히 범용인 것 같아요. 네, 은근 범용이에요. 네. 생각해보면은 되게 진짜 뭐 게러지하고 막 이런 데만 사용할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톤 메이킹 하는 데 따라서 상당히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 들려드리자면 약간 재즈 베이스 같은 톤으로 만들고 싶으면 미드를 조금 올려서 네. 이게 상당히 잘 먹어서 네, 민감하게 먹어요. 되게 이퀄라이저가 네. 미드만 살짝 올려주면 시점 같이 잡혔네요. 네. 여기서 베이스 좀 까고 하이 좀 더 올려보죠. 네. 미들도 조금 더 올리고요. 네. 약간 좀 싼 베이스, 싼 재즈 베이스로. 톤 메이킹을 그럼 이번엔 좀 다르게 베이스를 올리고요. 네. 미드를 내리고 네. 트레블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네. 무난한 발라드 톤 같은 느낌이겠죠? 베이스를 좀 더 올려볼까요? 네. 뭐 다양하게 가능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이게 그런 느낌인데요. 넓지만 얕은 느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바닷물 같이 넓은 지식이지만, 맞아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깊이. 네. 네,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만 다소 약간 그런 톤 메이킹에서 아 이거다라고 할 만한 그런 포인트를 찾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만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네. 이제 베이스를 잡고 이렇게 저렇게 톤을 만져보는 시간이 이게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네. 최적의 톤을 못 찾아서 들려드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좀 사용하시는 유저분의 재량에 따라서 네. 좋은 기량을 자랑할 수도 있고 좀 애매한 기량을 자랑할 수도 있고 하겠네요. 네. 어쨌든 이건 이제 제규어라는 요런 디자인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가진 어떤 이미지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제규어 그 숏 스케일이 나왔을 때, 아, 나 제규어 좋아하는데 왜 숏 스케일이냐? 난 숏은 싫다. 그럼 얘죠, 뭐. 그죠. 예, 일반적인 성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예, 이렇게 3밴드 이퀄라이저만 잘 연구하시면 어차피 험버커 하나의 볼륨은 하나니까 픽업을 교체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EQ잉 사운드에 좀 더 민감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울트라 슬림 넥이기 때문에 연주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스트랩 계열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연주하실 수 있는 느낌이고요. 스커형은 넥이 상당히 작게 네, 이렇게 여기 자, 예, 작게 발목이 가는 예. 그런 느낌으로 많이, 그렇죠?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프렛이 미디엄 점보 프렛이기 때문에 진짜 좀 네. 스트랩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네. 이거는 로즈우드로만 출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피니쉬 요거 저기 색상 한번 볼게요. 색상은 이렇게 캔디 애플레드 블랙 실버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캔디 애플레드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제규어는 좀 캔디 애플레드가 제규어 같죠? 좀 공격적인 네. 제규어가 뭐 처음에 이제 그 출시가 되고 막 이럴 때도 맞아요. 캔디 애플레드를 엄청나게 이제 또 밀었을 만큼 좀 네. 정체성 있는 제규어의 색상은 캔디 애플레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픽업은요. 픽업은 이제 빈티지 모디파이드 제규어 베이스 스페셜 HB 제규어 베이스 스페셜 HB 픽업입니다. 고출력 험버커 픽업이죠, 그냥. 네.
그게 이제 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액티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운드 댐핑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러면 이게 고출력 픽업이 어떻게 되는지 풀 볼륨에다가요. 3밴드 이퀄라이저를 다 풀로 돌려보겠습니다. 풀 이퀄라이저. 댐핑은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이퀄라이저를 조정하시기에 따라서 댐핑 양도 부스트 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민감도를 갖고 맞아요. 있습니다. 슬랩톤을 한번 네. 그럼 만져볼게요. 슬랩톤 어떤 식으로 이퀄라이저를 조정하면 괜찮을까요? 로우를 좀 올리고요. 네. 그리고 하이를 조금 내리고 미드를 거의 다 내렸어요. 거의 다 내리신 네. 건가요? 네. 보니까 미들이 좀 센. 뚱뚱한 미들 톤을 좀 빼주는 게 좋죠? 예, 좀센것 같아서 미들이. 네. 슬랩 해보겠습니다. 네, 이 톤은 또 아까 들었던 톤하고 완전 다른 톤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그 이퀄라이저 돌리기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무대를 이게 참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매력 있는 카멜레온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참 만지기 까다로운 까탈스러운 입맛 까다로운 아버지 같은 그런 네. 예, 참. 지금 줄이 좀 떠 있는데 또 이 줄이 내려가면 또 댐핑이 또 좀 살 것 같아요. 픽업이랑 맞아요. 가까워지면 네. 뭐 하여튼 참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네.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하여튼 요거는 이퀄라이저에 대한 개념을 잡기에는 좋은 연습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입맛 까다로운 사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얼마 전에 그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 어떤 아저씨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거길 들어가셨답니다. 설렁탕 먹으러 설렁탕 집에 이렇게 들어가고 먹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 여기 사장 나오라 그러고 여기 왜 이렇게 설렁탕이 간이 안 맞냐고 너무 맛이 없다고 말해요. 사장이 나와갖고 아 죄송합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아, 누구신데요? 나 입맛 까다로운 사람이야 이랬답니다. 갑자기 이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야, 그러시군요. 이거 집에 가서 입을 뒤집고. 네, 뒤집었을 때 생각하면은 네, 겁나 재밌습니다, 이거. 네, 그 설렁탕 집에서 사장을 불렀던 입맛 까다로운 아저씨 같은 그런 네. 베이스. 네, 빈티지 모디파이드 제규어 베이스 스페셜 HB 모델 같이 보셨고요. 뭐, 입맛이 아무리 까다로워도 맛있게 만들어주면은 네. 또 잘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최적의 간을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어쨌든 스콰이어의 요새 베이스들 참 좋네요. 승채 씨부터 바로 밥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격은 가격 30만 원대 초반 그 저기 그 모델보다 한 1, 2만 원 비싼 거예요. 쇼스케일보다. 아, 쇼스케일보다 비싼 거요. 네. 네, 이거 EQ 가변성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아까 뭐 말 나왔듯이 그 EQ 연습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주감이나 세팅하기 나름이니까. 연주감 내감도 되게 좋았고 네. 그래서 좀 이건 받고 세 공기 반 요새 많이씩 드시네요. 스콰이어 완전 꽂혔어. 네, 아 좋아요 이거. 네, 네 좋아요. 저도 무난하다는 퀄리티 네. 그 퀄리티가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만지기에 따라서 가능성이 많아지는 그런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점수로 좀 빠진 3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2장으로밖에 활용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이퀄라이저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레벨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좋은 베이스 시리즈들이 쭉 나와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을 그리고 이렇게 듣는 귀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악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스콰이어 바이 팬더 계속해서 이런 발군의 베이스들 쭉쭉 뽑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델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